여자분이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는 걸 봤는데 어느새 내 차 뒤져서 찾더라고요. 그냥 차에서도 계시고 혼잣말로 살려주세요 하는데 나는 쫓기는 중만 알았어요. 칼은 맞은지는 몰랐어요. 갑자기 한 씨의 차에 뛰어들어 운전석 뒷좌석에 몸을 숨겼다는 피해자. 곧바로 쫓아온 김 씨는 과격하게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긴 뒤였습니다. 칼을 든 거를 보았고 또 격분함에 또 나까지 찔릴 수도 있고 하니까 창문을 이만큼 열고 내가 얘기했어요. 뭔 일인지 몰라도 좀 진정하면 안 되는가. 그런데 그 순간 가해자가 보인 행동을 한 씨는 잊을 수 없었다는데요. 예, 아는 지라 여기 바닥이 좁잖아요. 아는 아이니까 후배니까 목례 인사를 하더라고요. 목례를요? 인사를 이렇게 안 정도면은 이야 뭐야? 아이고, 흉기를 진짜? 들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동네 선배에겐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는 가해자.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. 그런 그가 다시 은주 씨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 유리를 통해서 막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. 가혹하게 얘기를 했어요. 야 X라 그러니까 조등이를 함부로 놀리고 댕기지 말아야지. X나 왜 죽을 짓을 해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은주 씨를 끝까지 쫓아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낸 가해자. 아직도 한 씨의 차량 안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은주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. 차 안에 핏자국이 지금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. 출혈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네요. 모르셨던 거잖아요, 저렇게. 사건 발생 약 6분이 지난 후에야 경찰이 도착합니다. 김 씨는 경찰차가 보이자 들고 있던 칼을 버린 후 두 손을 들고 당당하게 먼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. 그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. 저 뭐야?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요, 옆에서? 재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은주 씨와 선아 씨는 현장에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한두 차례의 공격만으로 죽음에 이른 피해자들. 우린 특전사 출신 전문가에게 김 씨의 범행 수법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. 3cm 들어간 거는 진짜 있는 힘껏 힘을 주고 찔렀다는 거예요. 아니면은 칼에 베였겠죠. 베이는 거에서 이제 멈췄겠죠. 피해자들은 모두 옆구리와 가슴 부위에 공격을 받았는데요. 형 역시 가슴과 목 공격을 방어하려다 칼에 팔을 찔렸습니다. 그런데 피해자들의 치명상 부위를 살펴본 전문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. 모두 대표적인 급소라는 겁니다. 목. 그리고 내려와서 심장. 그리고 옆구리. 간. 간을 찌르는 거거든요. 보통 일반인들은 그 칼을 손에 쥐어줬을 때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잡고 앞으로만 찌르려고 해요. 우발적인 거면 바로 복부나 그 배꼽 쪽, 이쪽을 많이 찌르죠. 아,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군요. 그러니까요.